네, 잘 나옵니까? 소리를 좀더 키워야 될까요? 페르시님이 소리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화요민중과의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백두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네. 백두산이 없으면서 백두산에 있는 것처럼 방송하기. 백두산 특집을 하겠습니다. 야, 그래서 백두산에 가서 부르고 싶은 노래, 생각나는 노래, 백두산 하면 떠오르는 노래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신청곡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안타깝네요. 네. 어디 보자.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저 다 검색을 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백두산에 올라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악보 있나? 백두산에 올라가? 오오오 있어 있어 있어. 어? 오 있다 있다 있다. 아이고 이런 이거 제보해야 되겠네. 백자 글곡으로 되어 있네요. 필송에. 아 이거죠. 복사해서 바로 제보를 하고 단풍님께. 단풍. 아. 를 주고받지 않았었네요. 네, 답이 오면은 보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는 보통 무슨 키로 있지? 백두산에 올라.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목이 오늘 뭐 썩 좋지 않네요, 그죠? 네. 목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장사를 잘 할 수가 없죠. 목이 좋은 곳에 차려야 되는데 이거를 가져가 볼까? 이걸로. 자, 단풍님은 나중에 연락하고요. 백두산에 올라. 아, 자, 네, 이 노래는 그 만들게 된 계기가 그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 김승교 변호사님이라고. 참 그 민변 활동도 하시고 단체 활동도 하시고 참 훌륭한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참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박원순 변호사가 이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정말 많은 그 권위자였고요.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런 분이셨고 그 뒤로는 이제 이 김승기 변호사님이셨는데 변호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발견된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백두산 천지에서 양팔을 쫙 펼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백두산을 갔는데 그때 그 느낌으로 좀 이제 변호사님 생각하면서 곡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가 2015년에는 굉장히 흐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탁 네, 그 구름이 확 걷히고 막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곡을 써봤죠. 제가 막 썼는데 아유 이상하게 뭐 트로트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씨,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느낌을 이제 우리 그 같이 노래표 활동하는 이혜진 씨에게 얘기를 해서 이혜진 씨가 곡을 새롭게 썼는데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언제 음반에 넣더라 2017년인가 설레인다 음반인가 음반을 이걸 넣어가지고 네. 아 변호사님 음반 추모 음반에 넣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발매 음반이었고 이제 발매할 때 우리나라 음반 새로 발매할 때 거기에 이제 집어넣었는데 예, 많이들 특히 이제 그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해서 네 유튜브만 뒤져보시면 그 꼬마애들이 부르는 영상도 있습니다. 네 짱. 야 오늘 뒤에 이거 자조독립기 딱 해놓고 하니까 좋네요. 네 여기 저 곧 있을 제 콘서트. 야 이거 콘서트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이거.
네, 일단 11월 20날이니까요. 그 저 메모해 두시고 홍대 벨로즈입니다. 망원 벨로즈 가시면 안 돼요. 네, 아이 뭐 좋네요. 단지기 탁 걸어오니까 좀 분위기 확 사네. 자, 그럼 백두산에 올라를 한번 나눠보시죠.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니 가슴이 고동친다. 닫혔던 구름이 걷히고 천지가 열리니 하늘과 한빛이 내 태양이 비치고 내 맘에도 따사로 한 줄기 빛이 넘실거리네. 가슴이 고동친다. 닫혔던 구름이 걷히고 천지가 열리니 하늘과 한빛이네. 태양이 비치고 내 맘에도 따사로 한 줄기 빛이 넘실거리. 상큼하고 좋죠. 예, 우리 이제 단풍 맞대. 와, 됐어. 이게 글고기 하고. 이거를 제가 다른 친구한테 준 게 있으니까 이거를 전달을 딱 해드리면은 중간 코드도 하나 틀렸네요. 예, 제보했습니다. 네. 그러면 PL송에서 악보를 찾으면 될 것 같아. 그지 않아요? 아카이브 악보 기반 여기서 백두 이렇게 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네. 아, 백두산 1, 2, 3이 다 있네. 백두산의 눈보라. 백두산이요, 우리 가슴에.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로. 야, 이거 불렀다간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부르는 걸로 하고. 아, 우리 저 변호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변호사님 노래 중에서 한 곡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 지금 이제 변호사님 생각하면서 또 제 존경하는 또 우리 그 홍치산 시인도 백두산에서 다 그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저 사진을 좀 가지고 가서 좀 사진을 좀 안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볼까 생각 중인데, 네, 뭐 가능할 수 있을지는. 네, 우리 저 변호사님 제 추모 음반에 넣었던 노래 중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노래 있습니다.
높을라나? 그날 그날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백두산에 가면 그리운 분들이 많죠. 그날이 오겠죠 곧. 네, 곧 오리라고 봅니다. 쟤들이 저렇게 발악하는 걸 보면요, 네, 뭐 세상이 아주 그냥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네. 곧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이 납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저 에? 홍치산 형 노래랑 뭐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그게 가을이 좋다던데. 아 가을 단풍을 불러야 되나? 아니야 가을이 좋다던 일을. 이거 부르면 또 목이 확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나 그러면은 아 그럼 되겠다. 이거 전에 우리 저 혜원이 노래를 하나 먼저 부르면 되겠네. 참 우리 혜원이 노래는 어디가 있냐. 그게 과연 거기 악보에 들어가 있을까요? 음악 작업 악보. 제가 지금 악보 정리가 여러 군데 지금 돼 있어가지고. 아, 그대가 그리워. 그대가 그리운가? 그대가 어? 그 제목이 뭐냐? 꽃이 피는 날이 있고 그대가 그리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네가 그리워. 네가 그리워. 아이, 멍청이.
제목이 이제 헷갈려 이렇게. 네가 니니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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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그래 그래. 어 어우 야 그게 없네. 그 뭐예요? 악보가 없고 그냥 가사만 써놨어. 야 다른 데 한번 가봐야겠다. 자 뭐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저기 악보 책에는 있을 텐데 또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어, 여기는 한번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오 야 여기는 악보로 돼 있네. 네 악보로 돼 있습니다. 아, 네가 그리워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번 음반에 넣을까 말까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네 빠지게 된 노래인데 혜원이는 다음에 혜원은 다음에 음반에 넣자. 네 작년 3월에 쓴 노래네요. 네가 그리워. 네 백두산에 올라가면 다 그리울 것 같아요. 추운 날이었지 기타를 튕기면 손가락이 얼어들었어. 그런데 너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가만히 웃고 있었지. 새빨간 손 하얀 입김 너는 말없이 그림을 그렸지. 모닥불에 모인 사람들처럼 다들 웅크려 네 그림을 봤지. 겨울에 복판에서 봄을 그리던 너 추운 날 거리에 서면 네가 떠올라. 네가 그리워. 새빨간 손 하얀 입김 너는 말없이 그림을 그렸지. 모닥불에 모인 사람들처럼 다들 웅크려 네 그림을 봤지. 겨울에 복판에서 그리던 너 추운 날 거리에 서면 네가 떠올라. 네가 그리워. 겨울에 복판에서 봄을 그리던 너 네가 떠올라. 네가 그리워. 네가 그리워. 네가 그리워. 그립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 3월이면은 혜원이 가고 일주기 때 네, 그때 쓴 노래군요. 네. 그러면은 꽃이 피는 날도 있나? 이건 뭐 백두산 노래 한다더니 백두산 노래는 아니고 뭐 다 네, 그리운 사람들 노래가 되네. 네. 그런 거죠. 네.
그리운 사람들. 아, 아 어디 갔어? 야 이건 높다. 그러나 해야지 이제 어쩔 수 없죠. 네. 지금 이제 목을 살 달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유는 잠시 후에 또 공연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목을 살 달래서 오늘 또 그 부대에서 목을 빽 써야 되기 때문에요. 네. 살 달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노래는 우리 이, 혜원이가 가고 며칠 있지 않고 쓴 노래네요. 꽃이 피는 날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왜 꽃이 피는데 너는 가고 있냐 이런 이제, 이 야속한 놈아 이런 얘기고요. 네. 아, 꽃이 피는 날. 꽃이 피는 날 떠나지 말아요. 피던 꽃들도 슬퍼 울잖아요. 봄이 오는 날 떠나지 말아요. 그 봄마저 잠시 멈춰서 자나요. 도대체 왜 그리 빨리 도대체 왜 그리 멀리 꽃 피는 이 봄을 뒤로하고서 그리 서둘러 떠나려 하나요. 꽃이 떠나지 말아요. 그대가 그토록 가꾸던 꽃이 피는 날 그대여 어서 돌아와요. 내게로 우리에게로 봄 꽃으로 내게로 우리에게로 봄 꽃.
꽃으로 꽃 피우기 위해서 애쓰던 많은 사람들은 네, 겨울의 언저리에서 네, 다들 먼저 가고 그토록 봄을 유린하고 네, 못된 짓을 벌리던 작자들은 동탁처럼 튀어나온 별을 뒤뚱거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 놈은 배가 터질려고 그러고 한 년은 얼굴이 터질려고 그러는 이런 웃지 못할 공화국인데요. 끌어내려야죠. 반드시. 아, 야, 이게 부르니까 좋으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또 꽃이도 부르고 싶어졌어요. 꽃이. 꽃이도 불러볼래요. 네, 여러분 오늘 양해해 주세요. 네, 제가 멋대로 좀 하더라도. 원래 오늘 이제 우리 페리시님은 결방을 해라, 네. 반제님은 안 된다를 가지고 두 분이 슈퍼챗 대결을 했는데 우리 페리시님이 2만 원, 네. 반제님이 3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방송을 하게 된다는 거. 다 이것은 반제님 때문인가 페리시님 때문인가? 네. 그런 난데없는 난 핑계를 한번 대봤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노래가 악보가 두 개나 올라가 있네요. 예. 아, 야, 애국에 대해 상경대 노래패 맥박 글곡. 그래. 네. 제가 애국에 대해 상경대 노래패 맥박 출신이거든요. 네. 제가 만들었죠. 네. 결국은 제가 그 뭡니까? 문익환 목사님의 잠꼬대 아닌 잠꼬대. 1989년 1월 1일 날 쓰신 시죠. 나는 죽어서라도 갈 테니까. 넋이라도 갈 테니까. 네. 그런 구절이 있는 시였습니다. 그 구절에 있는 그 시 한 구절을 갖고 제가 노래를 세 곡을 쓴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꽃씨는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내놓지 않을 거면 그만두라고. 나는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넋이라도 갈 테니까. 뭐 이렇게 끝나던가요. 그 마지막에 그 넋이라도 갈 테니까 그걸 가지고 쓴 노래고요. 꽃씨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벽을 문이라고 밀고 나가는 거야. 네. 정말 멋있는 말씀이시죠. 그런 결단이 있었으니까 이제 북에 올라가실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뭐 반국가 세력으로 사형이죠. 사형. 김기현이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형감이에요. 문익환 목사님은. 그러나 문 목사님은 역사에 남겠지만 김기현 같은 쓰레기는 네. 역사에 이완용이랑 같이 나란히 이름을 올라가겠죠. 네. 지금 쓰레기 같은 작자들. 그놈이 그 축하 인사를 한 그 단체에서 지금 이순신 세종대왕상을 내리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내 새끼들. 지금 안중근 얘기 안 나오는데요. 안중근에 대해서도 이미 지만원이라고 하는 작자가 테러리스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일베보다 더 일베 같은 정권 아니에요? 윤석열이? 근데 일베보다 더 또라이예요. 막 초일베. 근데 지금 아마 분명히 이제 안중근 의사 거론할 겁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도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하신 뒤에도 정말 이거 멍청한 짓이라고 이러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더 멀어진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놈들이 있어요. 꼭 영락 없는 수박 같은 새끼들이죠. 갑자기 욕을 했네. 욕하면 안 되는데. 욕 취소하겠습니다. 네. 구글 여러분 예. 궁휼이 여겨주세요. 자칫하면 막 다 날려버리니까요. 그런 놈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한 작자들. 얘네들이 이제 수박 같은 작자들이고 더 심한 작자들은 누구냐면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사과 연명 돌리고 막 그랬을걸요. 일본에 사과해야 된다고 이거. 이게 이제 지금 국힘당 같은 놈들이죠. 똑같아요. 지금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이놈들. 이 정치권 이놈들 진짜. 정말 열이 받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근데 그놈 이름도 잊어먹었네. 일진회가 지금 말하자면 이제 태극기 부대 아니에요, 소위. 그게 무슨 태극기 부대입니까? 그게 일장기 부대지. 근데 그 그놈들이 예, 우리나라 빨리 먹어달라고 백만인 선원 운동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천하의 죽일 놈들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안중근을 건들 거라 이겁니다. 지금 분명히 건듭니다. 안중근 건들고. 근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때 한번 얘네들이 그 홍범도 장군을 건들 때 제가 그 광화문에서 데모할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러다가는 저 이순신 장군 상도 내리고 세종대왕 상도 내리고 여기다가 백선엽 상 올리고 차라리 이또 이름 상에 올리자고 해라 니들 지금 그러면은 아무 이거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등 방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예, 지금의 현대 국가로 만들어줬다. 뭐 이렇게 주장을 놈들이에요 지금 이놈들이. 저는 이번에 그 세모나 뭐 무슨 단체였습니까? 아무튼 그 김기현이 그 축하 말했던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최범이라고 하는 대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최범이라고 하는 놈이 얘기한 겁니다. 그 이순신, 세종대왕. 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가인데 대한민국 사람을 세워야지 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사람을 세우냐 이런 거거든요. 그분들은 뭐 역사 인물이니까 역사 인물로 보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를 거세하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박물관에 가두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건 생활에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상을 세우고 동상을 안 세우더라도 마음속에 동상을 세우고 이러는 건데 이걸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소녀상을 못 세우게 하는 일본의 노력 모략과 거의 뭐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끔찍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예전에 그런 글이 있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잘해줬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아니 양반들한테 착취받는 이 농민들 노비들이 그것보다야 잘해주는 일본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글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최범이 이 계열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진보 진영 안에서도 이런 논리들이 있었거든요. 진보 진영 안에서도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소위 이제 막스 레닌주의에서 그 민족이라고 하는 그 논리를 잘못 가져와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외국의 유럽 쪽의 민족과 거기 이제 거기는 이제 자본주의가 되면서 민족이 형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막스가 분석하기로는. 근데 우리의 민족과는 다르거든요. 사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이거를? 일본 그럼 치를 떠는 우리 민족성을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그거 떼놓은 그러고 막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입니다. 저 거대한 강대국 중국 옆에서 아직까지도 나라가 사라지지 않은 거는 그 중국 주변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물론 비굴한 그 역사가 많이 있지만요. 굉장한 그런 자주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어디로부터 흘러온 거죠 지금 얘기가? 네, 다 잊어버렸네. 예, 아무튼 그래서 그 진보진영 안에서도 그런 논리가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소위 변절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최범도 보니까는 그 민경우랑 뭐 함운경 이놈들이랑 같이 지금 그 변절자 모임에 일본 놈들이 전형적으로 하던 거 아닙니까? 운동권을 데려다가 변절시켜가지고 걔네들 앞세워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광수, 최남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민족의 역사를 거세하려고 하는 작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왜 제가 무니카 목사님 꽃씨를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죠? 네. 갑자기 분노해가지고. 네. 뭐 제가 뭐 한 시간 분량을 메꾸기 위해서 멘트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 그러면은, 네. 찬성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무니칸 목사님과 같은 그런 결단, 그런 결심 참 위대한 결심이고요. 다시 그런 위대한 결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가. 네, 오늘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우리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제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생즉사 사즉생을 얘기하고 이제 국민항쟁을 얘기하면서 단식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생즉사 사즉생 누가 한 말입니까 원래? 원래 이순신 장군이 한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나라와 민족이 버린 사람 아니에요? 임금이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잘 나간다고 하던 그 주변의 장군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버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정치권이랑. 근데도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기로 각오하고 싸운다.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실제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민족을 살린 거죠. 그 저 홍범도 장군 그 소설 쓰신 방현석 작가님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봉오동 전투의 승리는 봉오동을 바쳐서 이긴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로 얻은 승리예요. 피로 얻은 역사고 이게. 근데 그거를 이 중요한 이 생직사 사직생 이 말을 윤석열이가 아프간 가서 아니죠 우크라이나 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가서 생직사 사직생으로 싸우자고 같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래놓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는 뭐 또 3조를 투자했다고 하고 결국 3조 놓고 3조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먹겠다는 거죠. 삼부토건 지금 주식 올라가고 삼부토건도 줄리랑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깨알 같은 놈들. 근데 이번에 또 원희룡에 가가지고 리튬 개발을 하기로 젤렌스키가 이제 아 그 동부 지역에 리튬이 있는데 이거 한국이랑 같이 개발하자고 이렇게 던졌어요. 아 이 새끼가 아주 코미디언이에요. 젤렌스키 놈. 진짜 코미디언이에요 이 새끼 아주. 직업이 코미디언이었는데 지금 아주 완전히 전 세계 정치 코미디언인데 더 코미디언은 원희룡이에요. 그래서 막 희기덕거리고 있더라고. 막 이러면서 악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부라고 하는 게 지금 돈바스 지역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러시아 땅 됐어요. 아 진짜 웃지 못할. 거기서 생직사 사직생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다시 가져온 거죠. 제자리로 돌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생직사 사직생 정신을 다시 되돌린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촛불 시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부 보겠다. 네, 이런 생각 갖고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총선 승리는 기본이고 그 전에 끝장을 내야 됩니다. 이 새끼들은. 그래서 총선은 완전히 새로운 총선 완전히 새로운 나라 를 만들자. 국힘당 한 놈도 당선시키지 말고 이렇게 가야지. 네. 총선도 지금 이제 저놈들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가준수를 다 쓸 거예요. 가준수를 다 쓸 겁니다. 저는 예,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시사방송이 돼가지고 엄청 말을 많이 한 것 같네. 자, 고씨. 네, 문익환 목사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넋이라도 갑시다. 꽃이여 그리움 부단꽃 모지 소나기 적시는 날엔 잠시 잎새에 숨었다가 다시 맑게 개인 하늘로 홀로 나르려마 결코 멈춰설 수는 없나니 가다 가다 못 간대도 넋으로 넋이라도 수는 없나니 가다 가다
아유 저만 좋아서 어떡하죠 이거? 네. 네, 여러분이 좋은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아, 여러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네, 그런 걸로 판명이 되겠군요. 이 그 동시 접속자 수와 네, 슈퍼챗으로 증명이 되겠군요. 네, 여러분도 부디 좋기를 네,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참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이제 왜 이 의문 중에 몇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촛불로 정권을 세운데도 저렇게 무력하지? 그런 거 하고 미국한테 말이에요. 그런 거 하고 어떻게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같은 이런 정말 시장 잡배의 술집 여자 같은 정말 이런 쓰레기들이 나라를 잡을 수가 있지? 이게 이제 큰 그 의문과 화두인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은 분단 때문이다. 이 분단이라고 하는 이 38선 이 틈 여기서 끊임없이 이런 악마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걸 메꿔야 돼요. 메꾸려고 하는 것은 38선을 메꾸는 건 결국은 이제 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빨리 미국 놈들을 몰아내고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 알았어. 이렇게까지 오면은 이제 우리 저 그 노래를 한 곡 불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우리 홍치산 형의 형을 위한 제 가을이 졌다더니 아, 가을 단풍도 불러야 되나? 네. 오늘 뭐 백두산을 노래한다고 했으나 아주 멋대로가 되는 방송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코드를 새로 편성을 해서 만드는 바람에 실수가 있는 그런 네. 그러나 자꾸 해야 또 되니까 가을이 좋다더니 하고 가을 단풍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영 생각하면서 이창기 시인 기자가 홍치산 시인 네, 이창기 시인 홍치산 기자 뭐, 하여튼 같은 사람입니다. 네, 백자랑 백제길 뭐 이런 거죠. 좋다더니 가을로 떠났나 그대는 가고 세상에는 낙엽이 진다 사랑을 남겨두고 떠나니 좋은가 거두지 못한 내 마음엔 찬바람만 분다 가을로 떠났나 그대
세상 가고 세상에는 낙엽이 진다. 사랑을 남겨두고 떠나니 좋은가. 거두지 못한 내 마음에 찬바람만 분다. 거두지 못한 내 마음에 찬바람만 분다. 가을이 좋다더니. 좋네요. 예. 차, 아까운 사람들은 다 가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 창경 노래 중에 가을 단풍. 와, 가을 단풍은 아예 악보가 없어. 결국 또 피엘송의 도움을 받아들여. 아, 이거 꽃이도 좀 제보해야 되겠다. 꽃이도 악보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 이것도 두 개 다 그런가? 예, 맥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악보가 엉망이고요. 아, 백제라고 되어 있는 것도 그러네. 이것도 어, 이왕 한 김에 여러분 좀 예, 악보 제보도 좀 하고 하죠. 이것은 지금 생방송인가 업무 처리 중인가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네. 아, 저희가 만든 악보가 있으니까요. 꽃씨가 이 집에 있나? 그렇지, 그렇지. 복사. 네, 이거를 제보를 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지금 우리 단풍님은 희망새 공연 지금 스텝으로 가 계시네요. 아유, 고생하시네. 네. 지금 보자. 시간이 어 49분. 네.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저 못 찾으려고 그랬죠? 아, 가을 단풍. 이게 물론 안 부르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제 불안해서 말이죠. 어, 안 나온다. 가을 단풍 떼야 되나? 가을 단풍. 오, 가을 단풍 떼야 되네. 아유, 참 그 피해성 덕을 많이 보네요. 네. 가을 단풍. 가을 단풍은 이제 그 홍치산 시인 이창기 기자. 네. 형이 이제 에 간첩 혐의로 들으면 걸핏하면 간첩이에요. 어, 국정원에 잡혀갔을 때 그 국정원에 가봤더니 새로 지은 건물 국정원이 너무나도 근사하게 건물이 딱 들어서 있는데 그 주변에 낙엽이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역설. 네, 그 역설이 나온 노래입니다. 단풍은 물들어만 가네. 노란 나뭇잎으로 그대에게 편지를 씁니다. 좁디좁은 창살 사이로
그대의 가슴에 닿도록 어느새 바람은 차고 어둠은 서둘러 내리네. 그대 있는 저 담벽은 왜 이리 높아 보이는지. 그대여 나의 벗이여, 그대는 내 아름다우니. 가을 단풍은 더욱 짙어가네. 그대 마음처럼 마지막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노래는 네, 이 노래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시청에서 부를 노래인데 오늘 여기서 한번 부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라고 하는 말씀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잠시 후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런 그 민족을 지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그 변절한 작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예전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진보 진보 진영 안에서 잘못된 그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막스주의의 민족 개념을 갖고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민족을 되게 후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민족은 그 민족에 집착하냐?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죽을 판인데.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노동자에게 조국이 어디냐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정서에 맞지를 않죠. 그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맞지를 않고. 네, 우리 그 홍범도 장군도 정말 그야말로 사회의 밑바닥의 신분이었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양반들하고도 그런 갈등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당신이 싸우셨고, 그 결국 양반들도 존경을 하고 홍범도 장군 하면 인정을 다 했던 겁니다. 그 시대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홍범도 장군 하면은 전부 다. 네, 그래서 참 이제 이 그런 논리들을 이제 제국주의가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은 정말 전 세계에 침략해 들어가려면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나라는 골치 아픈 거거든요. 야, 그 고리타분한 걸 버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우리한테 그 위안부 그거 뭐 문제라고 그거를 자꾸 아직까지 거론하고 있어. 이렇게 뭐 우리 타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위안부 합의 소위 됐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미국 놈들이. 아이고 진짜.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정말 이 지금의 싸움이 굉장히 준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 정말로 쟤네들이 계속 이대로 정권을 잡는다면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상 내려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 저 이승만 그 다음에 백선엽 이런 애들이 들어서고요. 더 심해지면은 아 진짜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누가 공을 세웠냐? 이 나라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맥아더다. 이렇게까지 우리 발전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이 또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상 나올 수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놈들인데 네, 그래서 우리는 아리랑을 부르면서 저놈들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래로는 백두산 특집이었으나 엉뚱하게 방향이 흘러간 그런 아름다운 방송 네, 아리랑을 부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모니카를 불러야 될 텐데 하모니카가 있냐? 오! 어서 봐. 하모니카가 여기 있네? 이 왜 있지 여기? 그러면은 마이너 키도 있어? 마이너 키가 여기 있냐? 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와 근데 이거 안 불러봤는데? 할 수 있냐 이거 내가? 안 되면 또 되는 만큼 또 하고 또 저기 가보 농민들
언젠간 저놈들이 아리랑도 부르지 말자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리랑 같은 노래를 왜 부릅니까? 말하면서. 예, 저는 이제 멧돼지 사냥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시간 동안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실 텐데 저도 채팅창에서 채팅하면서 같이 보고 있겠지요. 네, 오늘 뭐 다 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감사드리고 또 백두산 정기 잘 받아서 돌아가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자의 백두산 특집 네, 민중가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